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참 꿈만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 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직업, 구배 여행 인솔자. 오늘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 여행하면서 돈 버니까 좋겠다라는 말은 안 나올 거예요. 호텔 바우처 확인 이상 없으시죠? 네. 네. 그거 아마 도시 순서대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거라서 현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현금은 제가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영수증을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도시별 경찰서, 응급실, 그다음에 대사관 이것만 확인하시면 출국하는 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해서 가자는 얘기입니다. 놀러 가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쁜 거 입고 가셔도 좋은데 최대한 활용적인 거, 실용적인 거, 활동적인 거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근데 새 신발 신고 가지 마시고 신던 신발 신고 오세요. 그래야 2만보 이상 걸었을 때 발 안 까집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그 바우처 챙기셨죠? 호텔 네, 바우처. 알겠습니다. 네. 그만 따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로 슈퍼 칼퇴가 나겠습니다. 저 퇴근하겠습니다.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1편 런던행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여러분, 유럽의 문화예술이 숨쉬는 도시 런던 히드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인솔자는 대부분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에 먼저 들어옵니다. 여행 참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혹시나 같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약한 픽업 서비스가 안 왔어. 그러면 사고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소 하루나 이틀 전에 해당 국가 도시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예약을 확인해 보는 거죠. 우리 그룹 예약은 잘 들어갔는지 컨펌이 났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사고의 확률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참가하시는 참가자분들한테 나눠줄 이런 물품들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나 먼저 들어옵니다. 2018, I don't carry cash on me, I just have a card, go to coffee shops, to contactless. That's why I do actually accept debit cards, credit cards, or contactless. Any takers? No? Yeah.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기차를 타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기차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나왔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중간에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 전에. 유로스타는 캐리어 무게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짐을 최대한 캐리어 안에 넣어서 내 손이 좀 자유롭게, 파리 부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이 좀 자유로워지게끔, 이런 중요한 티켓, 실물 티켓이나 뭐 여권 정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물품들은 제가 꼭 가방에 넣어요. 내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왜냐면 이거를 캐리어에 넣는데 혹시나 수화물이 지연되거나 수화물 분실돼서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진짜 대형 사고거든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것들은 꼭 제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캐리어 조별로 주차하시고요, 각 방별로 한 분씩 나와주세요. 방별로 3조 남자, 3조 여자분. 우리 티켓 4장씩 나갔죠? 한 장씩 가지시면 되고요. 여권, 지금 여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실물 여권 있어야 돼요. 티켓을 찍고 들어가면 영국 출국 심사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프랑스 입국 심사 같이 있어요. 출국 심사 5분, 입국 심사 한 5분 정도 받으실 거예요. 저희가 10시 24분 기차면 한 9시 10분쯤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마트, 막센스페서 심플리 마켓이나 아니면 어제 우리 9화 4분의 3 승강장 뒤에 먹을 거 많다 그랬죠? 거기서 점심 식사를 사오시는데 다 가진 마시고요. 9시 5분까지 다시 모여서 9시 5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뒤에 보이는 여기가 샤크레케르. 파리 도착해서 다녀야 될 게 많아요. 주요 관광지, 또 얼마 전에 노틀담이 불에 타면서 입장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접근이 금지가 되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파리 시내에 생긴 변수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쉬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변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검색해도 나오지만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느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보러 다닙니다. 이 목마를 때 왔으니까 악명 높은 우리 팔찌 강매단 형들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지금 제 앞에서 이렇게 성황리에 영업 중이거든요. 팔찌 형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여워요 우리 형들. 지금 한 명 또 우리 형 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당하고 있죠. 저렇게 어리버릇하면 당하는 거예요. 이 우리 흑인 형들 팔찌 강매 한번 지나가 볼게요. 나한테도 과연 진행을 하려나? 무섭네. 여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도 사람을 가려가면서 팔찌를 강매하는 거라서 굳이 이렇게 여기 계신 형들이 다 팔찌 형들이에요. 팔찌 강매 안 하네요. 아쉽네요. 이런 수많은 위험과 싸워내야 되는 게 바로 국외 여행 인솔자입니다. 하니까. 나. 볼데. 목마를 때 사인해달라 그러고 기부를 강요한다거나 아니면 사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난히 여기에 많아요. 왜 여기에 많은지 모르겠는데. 관광객이 몰리는 데는 일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념품 사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나는 일하러 온 건데 기념품 사오라 그래. 프랑스가 하면 또 와인 아니겠습니까? 와인 마그네 이런 거, 그런 거. 옛날에는 진짜 말 그대로 막 이런 거,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냥 빨리 이렇게 적힌 게 유행이었는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퀄리티 되게 좋아요. 막 바게트, 와인 이런 거 사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 Bonjour. Ça va?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Yeah. Vous parlez français? Non, français et italiano. Italiano. Yeah, io posso parlare italiano. Ah, vous parlez bien italien. Un petit cadeau, un souvenir de Paris. Oui, merci. Ah, voilà, elle. Merci beaucoup. Je vous en prie. Merci. Ok. Au revoir. 야, 유튜브 한다고 기념품도 줬습니다. 여기 이제 목마르트 올라가는 그 길에 있는 거거든요. Say hi. 저 아저씨, 아저씨 얼굴 기억해 주세요. 저 아저씨가 서비스 줬습니다. 네, 써봐, 봐봐. 아우, 기분 좋네요. 그래도 서비스 뭐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라는 게 어딥니까? 좋네요. 헬로. 헬로, 본조르노. 본조르노. 네, 저는 고기. 아미코. Come stai? Sì, io sono 180 km da Parigi, da hotel, mio hotel.
tu Otella, io ho sentito tu lavori con me questa volta. Sì. Sì, sì, domani. Sì. Yeah, domani noi partiamo alle 7:30. 7:30, Hotel Generator. Yeah, yeah, Generator, okay. Colore Fabian. Ci vediamo alle 7:05, bevi un caffè, 50, bevi un caffè, poi 7:30 partiamo. Ah, okay. Sì, sì, primo 15 minuti e dopo 30 minuti? S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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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sì, sì, così, ciao. Facciamo così. Sì, eh. Sì, ciao, grazie, ci vediamo. Ok, ci vediamo domani. Yeah, domani, okay, domani. Ciao, amico. Ciao. 현재 시각 새벽 6시 27분입니다. 오늘 드디어 버스 기사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버스 기사님과 함께 스페인 바르셀로나까지 갈 건데요. 통상적으로 버스 기사님은 약속 시간에 한 15분 정도 먼저 오세요. 그러면 저는 그 15분 정도 먼저 올 걸 생각하고 거기서 15분을 더 먼저 와요. 약속 시간에 30분 정도 더 먼저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7시 5분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아저씨 한 6시 50분쯤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보다 한 15분 정도 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버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후! ¿Cómo está? Oh, hello, ¿cómo un café? Ah, café, no, café. No, y me es machina. Ah, machina. Ya, me es tan. Ah, más nova, mano, nova, isso é. Bonjour. 현재 애플 스트라스부르 애플 스토어에서 폭발물 발견돼 가지고 한 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프라 올라가실 때는요, 여러분 고산병 조심하셔야 돼요. 고산병이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심해요. 뭘 것 같은데? 미식인 거예요? 우리도 아이스요? 미식인 거예요? 이게 1리터 같은데? 아, 이게 500이네? 우리 라거스 하나만 먹어봐. 이거 잘 봤어. 여기까지 안 와.
시장님 혼자 된 시장들이 보이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요런 팁이 있어요. 올라가셨다가 사진 찍으시고요. 한 소요 시간 한 15분 정도 소요되세요. 12시 40분까지 아까 여기 광장 있죠? 광장으로 모이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일단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Tá tendo duas coisas que eu noto. 이탈리아 국경에서 지금 미리 사전에 신청한 체크포인트 받았습니다. 이거를 버스에 붙이고 들어가야 합법이에요. 주문 아저씨는 기름 넣고 저는 체크포인트 받고 이렇게 이탈리아입니다. 드디어. 호텔마다 룰이 다르기 때문에 이 룰을 웬만하면 체크인할 때 리더한테 이렇게 한 장씩 줍니다. 네. 이걸 어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 요거 대부분 영어로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는 거를 이제 번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벌금은 돈이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1번 금연. 금연하지 않으면 벌금 200유로 내야 된대요. 밖에서는 조금 가능. 외에도 또 뭐 있냐. 볼륨을 너무 높이지 말아달래요. 알코올은 방에서 마시면 안 된다. 이런 거. 해당 사항 없는 거. 뭐 예를 들면 4번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거는 싱글이나 더블 침대에서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뭐 돈을 더 내야 되고 이런 건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건 빼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뭐 소음, 음주, 흡연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제일 중요한 부분 돈에 관련된 부분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보내주면 끝.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부모님한테 꼭 전화를 해드려야 됩니다. 걱정하세요. 바쁜가? 그럼 엄마한테. 아들. 엄마 뭐하누? 엄마 집에 혼자서
아, 뭐 보누? 아이고, 그 옛날 거 아니야? 어, 옛날 거지. 아, 아니, 뭐 하나 전화 한번 때려봤지. 24일날 들어온 댔지? 아니, 16일. 아, 16일? 어. 어, 얼마 안 남았네? 어, 얼마 안 남았어. 아, 그래, 빨리 와. 아. 네가 와야지 엄마하고 대화가 되고 재밌어. 알겠어. 어이. 아. 돌아가실 분들은 저기 지하철역, 지하철에서 내정거장만 가시면 저 숙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참가자분 한 분이 이전 호텔에다가 가방을 두고 오셨대요. 아, 일단 전화해보고 가방 찾으러 가야죠. 시몬. 응? 여러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바로 니스입니다. 프랑스 남부의 고급 휴양지 니스. 그 중에서도 영국인 산책로라고 불렸던 프롬나드 장글레를 걷고 있어요. 마켓 탐험하러 갑니다. 이 굴이 6개에 15유로입니다 레몬 조금 주고 같이 나가는 게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 ¿Qué cosa es que la? Donut. ¿Qué? Ah, donut. MG. ¿Para mí? Sí, sí. Oh. 슬로베니아에서 나오는 약입니다. 이 시몬 아저씨가 이별의 선물로 줬어요.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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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Último. Tutto finito. Sí. Finito la body. Sí, alle oggi. Due ore. Due ore finito la body. Tu andre a casa. Sí. Due giorni. Due giorni. Kudo, chuaio, yai, cintadra. Finito. Sì, ci vediamo. Ciao. Ciao. Va.여러분들 진짜 30일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한국 돌아가시는데 기분 좋으신가요? 공항까지 약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 버스는 저희 뭐 저녁 버스가 아니라 오늘 하루만 공항 갈 때까지만 타는 버스니까 여러분 소지품들 있죠? 웬만하면 풀지 마시고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30일 진짜 끝났습니다. 택스리펀 받으실 분들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디바와 디바가 아닌 것들 나눠 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들어가면 1터미널
아시아나 대한항공 마찬가지로 1터미널입니다. 터미널 1.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요. 거기서 택스리펀 받으실 거고요. 우리 내릴 때 짐 다시 체크해야 되니까 일단 여러분 짐만 잘 보관해 주세요. 사무실 와서 이제 갔다 온 거에 대한 보고서,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랑 사용 경비 정산 내역이 영수증이랑 맞는지 회사랑 그리고 저랑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정산 받을 거 정산 받고 서류 건네줄 거 영수증 같은 거 건네주면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왜 그러냐면 30일 일정에 대한 영수 처리를 쫙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두뇌 싸움입니다. 물론 현장에서 바로 하면 좋은데 제가 부지런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님? 네? 출국일자 나왔어요. 이런